맛있는 거 먹게. 밥보다 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김금래 씨. 외식을 할 때도 탕이나 찌개를 선호한다. 이거 50원에? 좀 싱거워. 더 졸아야 돼. 팔팔 끓고 있지만 금내 씨에겐 아직 부족하다. 자박하게 졸여지자 이제야 손이 가는데. 상관없어, 알맹이만 먹으면 돼. 미안해, 미안하니까. 건더기는 저 뒷전이다. 먼저 우리 와서 찜 먹을 때. 따세요? 네, 좀 졸아갖고요. 국물이. 국물이 졸았는데 저 형님 저 국물 따다는 것 봐요. 지금 저 앞에 지금. 맛있게요. 이제 좀 괜찮아. 국물 한 잡수 있어요. 이제 좀 괜찮아. 우리 좀 알맹이만 먹어. 친구들의 만류에도 국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금내 씨. 이렇게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 아, 엄청 맛있게 먹었어.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꼭 끝에는 꼭 말아서까지 먹으면서 국물까지 딱 들어 마셔야만이. 금내 씨의 국물 사랑은 집에서도 이어지는데 국 없이는 저녁을 먹을 수 없다.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국의 염도는 0.8% 이하지만 미역국 염도는 이를 훨씬 초과한 1.42. 9년 전? 그때부터 제가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완전 진짜 내 맛대로 먹다 보니까 이게는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구나. 게임 회사에 다니는 김대천 씨는 가끔 인터넷 방송을 한다. 오, 야, 이거 사나이네. 아, 맛있겠는데. 소위 먹방이라고 불리는 음식 먹는 방송이다. 와, 좀 똑같아. 안녕하세요, 오복합니다. 이번엔 감자탕을 먹으려고 합니다. 국물 음식은 단골 메뉴. 아이고, 살이 엄청 부드럽게 떨어지네요. 오랜만에 먹는 감자탕. 특히 감자탕이나 김치찌개처럼 걸쭉한 국물이 반응이 좋다. 음식은 거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먹는다. 사람들이 원해서도 먹지만 무엇보다 대천 씨가 좋아해서 먹는 국물 요리.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약 드시기에는 원래 혈압이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178? 169? 175? 그 정도 됐어요. 몸에 티가 안 나니까 제가 이걸 막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치료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김정혜 씨의 늦은 아침 식사. 늘 국물이 부족해 전날 끓여둔 음식에 물만 부으면 다시 새 것처럼 된다. 아침에는 이렇게 꼭 국하고 드시는 거죠? 네. 저는 국이 없으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빵을 먹고 나서도 허전해요. 그런데 이제 정모함명이나 라면 그래갖고서 그거라도 먹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포만감이 느껴지지만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비벼먹고 말아먹고. 국물이 없을 때는 라면을 끓이거나 뜨거운 물에라도 밥을 말아 먹을 정도다. 국의 염도는 1.17%. 권고치를 훌쩍 뛰어넘는다. 1.17. 엄청 높은데요? 수십 년 이어온 국물 위주의 식습관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먼저
검사 전날 하루 동안의 소변을 모아 나트륨량을 측정했다. 더불어 이들의 만성 질환과 체성분 지표를 함께 알아봤다. 결과는 어떨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금래 씨시죠? 예,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김금래 씨께서는 혹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네. 콜레스테롤 약도 드셔서 콜레스테롤 조절도 잘 되고 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는 게 24시간 소변 모아왔잖아요. 거기에 봤더니 나트륨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나트륨을 많이 드시고 있다는 거. 제가 그래요. 네. 기준치는 220. 항상 짜게 먹는 금내 씨의 나트륨 수치는 300이었다. 아직 젊은 대천 씨의 경우는 어떨까? 예, 반갑습니다. 피 검사를 했는데 그 살도 별로 안 찌신 분이 당이 조금 높아요. 당이요? 예. 그다음에 요산이 약간 높게 나와서 요산이 높으면은 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지만은 나중에 통풍 이런 것도 와요. 통풍이요? 예. 근데 다행히 많이 높진 않아서.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 편. 아직 당뇨는 아니죠. 당뇨는 아니죠. 뜻밖의 결과는 김정혜 씨도 마찬가지였다.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량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소금을. 나트륨 배출량은 40 가까이 초과. 공복 혈당은 당뇨병의 경계에 있었다. 혈액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혈압.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 세 사람 모두 혈압이 위험 수준이었다. 고혈압의 가장 큰 적은 나트륨이다. 혈관 내에서 증가한 나트륨은 삼투압의 원리로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긴다. 그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 속 압력이 높아진다. 결국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 실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4.5 정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 명 모두 식단 개선이 필요한 상황. 네, 국공기가 거의 이제 대접에 크게처럼 굉장히 크도 집에서 이제 밖공기만큼의 작은 그런 공기로 좀 국물의 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의 식습관 분석이 이어졌는데 국물을 3끼 식사 다 이제 이분들처럼 이제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이제 거의 나트륨 검장량이 이제 2배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끼 정도는 이제 뭐 국 대신에 뭐 숭늉을 대신 드신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국물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세 명의 사례자와 함께 2주간 국물을 끊어 보기로 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례자 모두 24시간 혈압계를 착용해 2주간의 혈압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날씨가 이거 안 맞춰주네. 국물 끊기 5일째. 진짜. 세 명 중 가장 짜게 먹었던 김금래 씨를 만났다. 해독관에서 맛있게 먹자. 오늘 매운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너. 바닷가다 보니 평소에는 얼큰하고 짭짤한 국물 요리를 즐겨 먹었는데 아 진짜 맛있네. 요새는 국물을 대신해 반찬을 찾게 된다. 한 전날부터 한 2-3일 한 4일까지는 정말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국물 생각이. 근데 그 이후로 좀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적응이 돼요. 대천 씨는 6일째 국물을 전혀 먹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매끼 저염식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고 있다.
뭐 나서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지긴 하나요? 염분이 빠져서 부피가 빠졌는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로션 바르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느낌이. 국이 있어야 밥이 넘어갔던 김정혜 씨. 요즘은 국거리 대신 제철 채소를 사는 일이 많아졌는데 예전 같으면 국 없는 식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국물 대신 생채소를 늘려 수분을 보충하고 있다. 고추를 어떻게 먹어 먹고 사. 국물이 사라져 다소 뻑뻑했지만 채소를 늘리면서 조금씩 적응이 됐다. 오로지 국물만 끊기로 했지만 김치와 젓갈 같은 절임류에도 예전보다 손이 덜 갔다. 2주 후, 과연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2주 전 검사에서 가장 놀랐던 대천씨의 몸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여기 지금 피검사 결과를 봤더니 네. 그 혈당이 108에서 97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네. 2주 전 염려스럽게 나왔던 수치는 국물을 멀리하고 소금을 줄이면서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혈압. 국물을 끊기 전과 후 혈압이 뚝 떨어지는 효과를 봤다. 소금을 줄였을 때 네. 이득을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민감도가 좀 있으시면서. 갑자기 드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혈압약으로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됐던 정혜 씨. 약 대신 식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하루 중 가장 높았던 아침 혈압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혜 씨를 포함해 이번 국물 끊기에 참여한 5명 사례자 중 4명 모두 체중까지 감량했다. 그렇다면 세 사람 중 가장 짜게 먹었던 김금래 씨는 어떨까? 그래서 음식 조절 너무 잘하셨고. 가장 큰 변화는 나트륨 배출량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 이완기 혈압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사례자에 비해서는 그 폭이 적었다. 단지 김금래 씨 같은 경우는 첫째, 약으로 처음부터 조절을 잘하고 계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 민감도가 딴 사람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 소금 민감도가 남으면은 그러면은 저염식을 안 먹는 게 굳이 할 필요 없겠네 하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어느 정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트륨을 줄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식사량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식욕 조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먹게 되는 음식의 또 종류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뭐 이런 데 도움을 같이 받죠.